0100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OC입니다. OC의 테마는 제설 석유화학 반도체 재료 슬래시 부품 태양광 2차전지 대시 소재 슬래시 부품이 가 있습니다. OC은 동사는 특수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1959년에 설립돼 2009년 상호를 동양제철화학에서 OC로 변경함 동사의 주요 사업 부문으로 베이직 케미컬 사업 부문, 카본 케미컬 사업 부문,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문, 도시개발 사업 부문, 기타 사업 부문이 있음 폴리실리콘, 타워, BTX 등 제품 매출이 77%, 상품 매출이 8%, 용역 및 임대 등이 나머지를 하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소다회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를 주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1년 5월 주 제철화학과 합병하여 동양제철화학 주으로 상호 변경. 2009년 4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함 대시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 생산 업체로 베이직 케미컬, 폴리실리콘과 TDI 등 카본 케미컬, 피치와 카본 블랙 등 에너지 솔루션, 열병합 발전소 등 과 도시개발 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됨 대시 종속회사인 OCIMSDN. PhD는 연간 3만 톤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3만 5천 톤으로 확대하기 위해 생산 공정 개선을 진행 중에 있음. 재무 대시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공급 차질로 베이직 케미컬 부문의 호조, 카본 플랫과 피치 등의 판매 증가, 도시개발 사업의 한차 분양 물량 매출 인식 등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과 주력 제품의 판가 상승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였으며 유형 자산 손상 차손 감소 등으로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 대시 미국의 중국산 폴리실리콘 판매 제재로 수요 지속이 예상되며 2차전지 음극재 소재 사업 진출, 신약 개발을 위한 바이오 산업 투자, 도시개발 사업 강화 등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 2022년 9월 26일 기준 장마감 OC의 시가총액은 2조 225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O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17위입니다. OC의 상장 주식수는 2384만 9301 흔한 주입니다. OC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OC의 퍼은 2.98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3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8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7,15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8,7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1,308원이고 추정 EPS는 28,138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6배, 141,68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1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62,75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806억 원, 마이너스 861억 원, 6,26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074억 원, 마이너스 2,512억 원, 6,521억 원입니다. OC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2번지 60%이고 유보율은 2268.5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2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69.06-3.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2.37이며 전일 대비해서 36.99-5.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C의 2022년 9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3,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8,200원보다 4,9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만 4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OC의 종가는 93,300원이며 주가가 OC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OC의 종가는 93,300원이며 주가가 OC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4%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OC는 거래량 71만 9,600가 흔일곱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만 8,36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0만 8,356주,
한국증권에서 92,31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9,752주, 삼성에서 76,09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8,53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6,930주, 한국증권에서 83,2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7,14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5,590주, NH투자증권에서 53,74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